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지금 이태원로를 돌아보면서 한강교회까지 왔습니다. 이 교회는 1950년대 초에 설립된 교회로서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저 강남 쪽에서 보이게 되면은 저 십자가가 정말 상징적인 그러한 건물이기도 하죠. 강남 쪽에서 보이게 되면 특별하게 보입니다. 또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야경이 이렇게 맞출 수가 없다는 관계자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내려다보이는 모습입니다. 한남동 방향, 하얏트 호텔, 바냐트리 호텔, 한남 더 힐, 한남 나인원, 순수향병원, 한남동 로터리, 한남대교 방향, 쫙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 이쪽에서 보면 반대편은 저렇게 멋진데, 제가 다른 영상에 이길 사이사이를, 동네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래다가 링크를 별도로 걸어 놓겠습니다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람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지금 재개발 말이 나온 지가 20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멋진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지더라고요. 한남대교가 보이고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기서 보이게 되면은 이 교회에 저 십자가 아주 의미가 부여되는 그러한 건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한남대교와 강변로에 지나는 차지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뭐 이렇게 지붕을 씌워놨는데 저런 형태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지금 이 위치가 옛날에 시장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도깨비 시장이었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나서 도깨비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서 도깨비 시장이 아니고, 저녁 한 4시경 되면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각종 정말 물건들이 다 집합해서 시장이 형성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싹 없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깨비 시장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누구는 뭐 장난 삼아 도깨비가 나왔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정말 도깨비 시장이었습니다. 도깨비처럼 생겨났다가 도깨비처럼 사라지는 시장, 그런 모습이었죠. 이 골목길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텍사스 촌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던 골목이었습니다. 사람 정말 많았었습니다. 아이들도 많고. 우측으로는 한남동이고, 왼쪽으로는 보항동 268번지 되겠습니다. 제가 왜 268번지를 기억하냐면은, 체육관에 입간원서 쓰러 오게 되면은, 집 주소 어디냐 그러면 보항동 268번지 몇호. 그런 호수가 막천 몇백 호까지 있습니다. 268번지 안에. 그래서 제가 268번지라는 것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5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끝에 출발하는 지점에는 한강교회, 맞은편 쪽으로는 이슬람교 중앙성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길이 비포장도로였었습니다.
어느 날 포장을 하더라고요. 이 안쪽은 아니고 저 이슬람교 앞에까지만. 그래서 뭔 일인가 했더니만 뭐 사우디인가 중동에서 왕자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포장을 까맣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슬람교 중앙교회가 이게 이제 지어졌는데 개통식은 한참 후에 했죠. 들어가려니까 오늘 못 들어가게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근데 먼저 번에 들어갔었거든요. 그 아랍계 사람이 뭐 들어가서 찍으라고 그렇게 하더니만 오늘은 한국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안 된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들어가지 않고. 옛날에 제 친구가 살던 집입니다. 이쪽 골목이. 그래서 그 모양은 어떻나 해서 한번 들어봅니다. 고등학교 시절이죠.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와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스 이런 게 없었죠. 골목길 모습이 그대로네요. 이 집이었는데. 이 친구, 아주 가장 친한 친구의 한 명이었습니다. 이 대문이었는데. 미국 사업도 번창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였는데 미국 간 지 오래됐었는데 몇 년 전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여기가 한남, 여기가 3구역입니다. 여기도. 주소는 부왕동인데. 거주 여건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죠? 근데도 여기 지금 뭐 땅값은 뭐 지금 뭐 얼마니 얼마니 입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 짓게 되면은 지대가 높으니까 또 아파트 얼마나 좀 잘 짓겠습니까? 이름 있는 회사에서 수주했다 그러는데. 이 골목길 모습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이슬람 중앙성원이 있어서 그런지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된 가게들, 업소들, 한국인들이 중인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가게들이 더 오히려. 옛날에 여기도 한국인들이 초창기에는 가게 했었거든요. 요새는 싹 다 변해버렸더라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3층 건물 2층이 옛날에 이태원 태권도장이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기서 사범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사범 자격증은 없었고 애들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그러다가 군대 가기 전까지 저기서 애들 가르쳤습니다. 저 건물에서. 그리고 제가 군대 갈 때 다른 분이 저 체육관 인수해서 체육관 하시다가 서빙고에다가 또 체육관 차려서 옮겨가고 또 선배님 한 분이 또 저기 체육관 계속 또 하시고 그렇게 했죠. 이태원 체육관의 역사가 깊었는데 사실은 저 자리가 원래 이태원 체육관은 아니었습니다. 저것이 이제 어쩌면 이제 그 앞으로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 체육관은 저쪽에 있다가 여기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요 골목도 번창한 골목이었습니다.
이 사이사이가 조그만 그 술집들이었습니다. 이게 맥주 팔고 술 팔고 미군들이 이 골목길을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색시라고 그래서 그냥 1970년대 아픔의 세월을 보낸 그런 골목이기도 합니다. 그냥 흥청망청하던 골목이었습니다, 이 골목이. 지금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지만. 저 우측으로 보이는 이게 홍 뚫린 데가 태평국장 자리입니다. 이 건물들이 지금 칼처럼 서 있죠. 그러니까 그 뒤가 태평국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플레이보이 클럽, 킹클럽, 저 계단에 007 클럽, 면세 클럽이죠. 1960년대 제가 이 클럽에서 태권도 시범부였습니다. 이졸봉술 부이고 클럽마다 다니면서 플레이보이 클럽 앞에 여기는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으로 늘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때 길을 꽉 메운 미군들, 그리고 거기 더불어 한국 사람들, 그다음에 아픔을 팔아야 했던 그런 시절이 이곳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이 골목이 가장 중심되는 그런 골목이었죠. 그래서 웬만한 처녀들은 이 길로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애들 학생들은. 저는 이태원 체육관 사법원에 있을 때 미군들이 숫자가 참 많았습니다. 미군 클럽에 다니면서 제 사진 이졸봉원 사진 발차기 하는 사진 그 스크랩해서 갖고 다니면서 저 미군들 조인 그러니까 입가넘서 쓰게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한국 우리 수련생 500원 받을 때 미군들은 7,500원씩 받았습니다. 심사비 2,500원에다가 만원 받았습니다. 만 원.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명 가르치는 게 보다도 미국 한명 가르치면 20명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이 밑에 쪽으로 킹크럽, 유행크럽 있었죠. 지금 여기 소방서. 소방서 골목이라고 그러죠. 소방서 골목.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계단이 태평국장 계단입니다. 이 중간에 007 클럽이 있습니다. 태평국장도 헐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이태원 체육관에 있던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계단 옆에 왼쪽에 건물. 3층에 이태원 태권도 도장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공터였었는데 비바 백화점이라고 처음 지었었고. 이게 유용산 호텔이었죠. 지금 그 건물은 아니고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만. 여길 이태원로라고 그러는데 엄중히 말하면 여긴 한남동입니다. 북한남동 쪽이 되겠죠. 여기 차범근 감독님께서 갖고 계신 건물. 그다음에 가수 그 싸이가 갖고 있는 건물. 그다음에 멋진 배우 장동건 씨가 갖고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쑥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 땅값이 너무나 비싸요. 진짜 너무나 땅값이 많이 건물값 올라갔고 세금만 들였다 많이 매기고 뭐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정년퇴직하고서 집 하나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통입니다, 고통. 그 세금 내는 게 얼마 안 된다고 말하는데
얼마 안 되는지 본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질 않아서 그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뭐 국회의원 누구 어떤 사람 몇푼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확 그냥 아유. 옛날에 이 자리는 테니스 코트 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 테니스 코트 했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선거 복보 보이네.